사물과 대화하는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좀 낯설고 어색했죠? 이 말은 메이키 메이키 보드를 통해 전기가 흐르는 모든 사물이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인터페이스가 되어 컴퓨터와 사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사물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때 기존의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과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목적은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